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잡탕찌개 준비했습니다. 소고기, 돼지고기, 전복 다 때려 박았습니다. 와우! 왜 이러는지 몰라? 자, 감사히 먹겠습니다. 어떤 액체? 네. 구체적으로 지평 막걸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와우! 지평 막걸리의 이 목넘김. 동남아권 최고입니다. 와우! 돼지고기. 전복. 전복. 또 전복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잡탕자가 들어가는 거. 잡탕찌개, 잡탕밥. 막자 붙은 것도 좋아합니다. 막국수, 막걸리. 시장 노점상인한테 산, 할머니한테 산, 완두콩. 오늘 다 때려 박았습니다. 네. 또 사와야 돼요. 그럼 개인적으로 노점을 좋아합니다. 가성비 좋으니까. 잡탕찌개에 막걸리 한 잔이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소이다. 더 무엇이 필요하리?
이 잡탕찌개의 장점은 모든 걸 때려 박았기 때문에 국물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. 깊고 진한 시뻘건 육수, 하얀 밥. 와우. 밥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네, 꿀떡꿀떡. 잡탕찌개 양념이 밴 전복이야말로 천하무적. 마치 삼국지의 조자룡을 보는 것 같소이다. 난 조자룡이 제일 좋더라. 멋있어. 물론 장비 캐릭터로 제가 사극에서 두번 울고 먹었지만, 하나는 태조왕건의 박수리, 또 하나는 대제왕의 흑수돌. 개인적으로는 조자룡이 멋있어. 조자룡 같은 부하 하나 있으면 좋겠어. 장비는 너무 술 먹어. 술 먹고 부하들 패다가 죽었잖아. 그거 보면 박수리나 흑수돌이 훨씬 낫다. 한수 위다. 전복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해요. 최고의 술안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죽을 때까지 전복을 몇 개나 더 먹을 수 있을까가 내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야. 그러면서도 전복 씨의 부가 안 들어오는 것도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지.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거야. 나중에는 김학철이 선전하는 CF와 김학철이 나오지 않는 CF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얘기야. 참 대범하다, 네집 아들인지. 천천히 먹겠습니다. 약속된 시간이 다 되군요. 막걸리 한잔더 하겠습니다. 방송 끝나고. 자,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잡탕찌개. 인생을 잡탕처럼 살고 싶어. 인생의 맑은 맛을 고집하지 않는, 때로는 혼탁한 물에도 뛰어들 수 있는 무모함과
대담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. 어떻게 맑은 물만 찾아? 그렇잖아. 가다 보면 흙탕물도 만나는 거야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, 여러분 파이팅, 잡탕치킨 파이팅. 아, 니 집 아들인지 말 잘해.